조만간에 큰 돈이 들어오는 행운의 손금 다섯 가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큰 돈이 들어오는 행운의 손금 다섯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하면은 사주 팔자만큼이나 복잡하고 제각각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요. 누구나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르며 주변의 다른 손금이나 방해하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손금 등으로 인해서 그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그럼 중년에 이어서 말년에 큰 행운이 들어오는 성공운과 재물운을 부르는 손금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미리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 성취를 이루는 손금. 그간 없었거나 미약한 손금으로 생명선 위에서 희망선 손금이 목성구 쪽으로 올라앉아 있으면 중년 이후에 생명선과 목성구의 힘이 더욱 강력해져 건강은 물론 명예까지 얻게 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손금은 늦게라도 반드시 소원을 이루는 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력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지칠 줄 모르고 자기가 하던 일을 끝까지 관철하는 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손금은 자신의 의지가 워낙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활동의 대가만큼 노력과 성실함을 보여주어 반드시 성공을 거두는 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망성과 분해성까지 선명하고 막힘이 없이 뚜렷하다면 중년에 이어 말년까지 성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금은 두뇌가 명석함은 물론 생활력과 끈기가 강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뚝심이 보이는 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승승장구하여 발전하는 손금. 그동안 삶이 힘들고 버겁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이러한 손금이 생기면 승승장구 발전하는 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선 위에서 이처럼 이어지는 손금으로 약지 아래인 태양으로 솟아올라 해처럼 찬란한 삶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고 승승장구하는 기회를 잡게 되는 손금입니다. 이러한 손금은 어떠한 일을 하든 성공할 확률이 높고 자신의 힘이 모자랄 때에는 타인이 도와 결국 빛나는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되는 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부자로 이름을 얻는 손금. 그간 없었거나 미약한 손금으로 손해선을 지나 토성구로 이어지는 운명선 손금이 굳고 강력하게 있으면 하늘에서 도와주는 천운을 받은 사람처럼 만사가 잘 풀려서 큰 부자가 되는 손금입니다. 이런 손금이 생긴 이후로는 대단히 운세가 강하게 흐르게 되며 날마다 재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특히 중년에 이어서 말년에 큰 부자로 이름을 얻게 되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끊기거나 방해하는 선이 없이 분명한 감정선 위에서 이어지는 태양선이 뚜렷하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껏 돕게 되고 날이 갈수록 재물이 늘어나서 성공한 사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네 번째, 간절한 소원 성취를 하는 손금. 인간은 누구나 꿈과 소망을 담고 살아간다 하지요. 수많은 세월 동안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바라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면 대단히 큰 보람을 느끼게 될 텐데요. 중년에 이어서 말년에 이러한 손금이 생기면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손금이라 하겠습니다. 생명선의 중간 손금이 목성구를 향하여 올라가다가 감정선 끝 부위에서 꼬부라져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 밑에서 멈추는 손금입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끊임없이
끈질긴 노력으로 부와 명예를 차근차근 쌓아서 마침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7.8기하는 강인한 손금. 7.8기하는 손금으로 강인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손금을 말하는데요. 옛말에 무병이 장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칠 줄 모르는 건강한 체력과 원기가 넉넉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다른 쪽으로 흐르는 시선이 없이 굳고 깊은 생명선 옆에서 활처럼 화성구를 휘감아도는 생명선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건강한 손금을 가진 사람은 원기가 충만하여 나이가 들어도 지칠 줄 모르고 힘찬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물러섬이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며 결국에는 성취한 일로 명성과 재물은 물론 건강하게 장수하는 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 생명선이 다소 흐트러지거나 단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보조 생명선이 이를 대신해서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손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손금이 빨간 색을 띠게 되면 화성구의 성향처럼 성극, 야망, 저항력 등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 타인과 자주 다투게 되고 부설 시비에 시말리기 때문에 덕을 쌓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손금을 잘 보는 방법은 어느 특정 부위를 중점적으로 볼지라도 주변의 손금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른 손금과 힘을 합쳐서 기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한 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만간 큰돈이 들어오는 행운의 손금 다섯 가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손금이 있을지라도 심상이 불량하여 마음보를 잘못 쓰거나 타인에게 덕을 베풀지 않는 등 그동안에 얻은 복을 뒤엎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기도 하고 또 일부의 손금이 아주 좋을지라도 다른 손금이 너무 흉하여 발복을 맞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